걸으며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권기봉입니다. 충북 청원군에 있는 대청댐 근처에 가면 청남대라는 근사한 별장이 있습니다. 지난 1984년 전두환 정권 때 조성한 옛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뜻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권 때부터는 일반에 공개돼 누구나 어렵지 않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런 청남대에서 최근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새마을 대통령 박정희라는 박정희 대통령 특별전입니다. 청남대가 일반에 개방된 지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전시회로 지난해 이승만 대통령 특별전과 올 5월에 열린 윤보선 특별전에 이은 세 번째 특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이름에 걸맞게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전시물들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인지 관람객들도 더 눈여겨보는 듯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충청북도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도 여러 전시돼 있고 그의 육성이나 새마을 노래, 잘 살아보세요와 같은 당시 노래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는 시민들을 위해 태극기나 무궁화 그리기, 국새 찍기 등을 체험하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아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뒤 장장 18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한 일 가운데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었음에도 전시물들은 온통 긍정적인 것들만 추려놨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행해진 고문이나 투옥과 같은 인권 유린, 노동자와 농민을 도외시한 채 재벌을 비롯한 이른바 가진자 위주로 추진한 정책들, 지금도 적잖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 호남차별 등 박정희 정권 시절 불거진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달 초에는 12,000여 개의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일제히 박정희 대통령 특별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개최한 이승만과 윤보선 대통령 특별전 때 충청 지역 학교에만 공문을 보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 철원에 박정희 공원이 부활했고 서울 중구에서는 박정희 기념공원 조성 논란이 벌어지는 등 전국 이곳저곳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학교 역사 교육의 퇴행이 걱정되는 요즘 옛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우상화가 과연 어떤 부정적 영향을 낳을지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역사여행가 권기봉 씨였습니다.